네, 오늘은 엔터주의 대장주죠.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가 작년 실적 2조가 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이브가 최근 2023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은 2조 1,780억 원, 연간 영업이익은 2,96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새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연간 매출 2조 원의 고지를 점령한 기업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의 연간 매출 2조 원 돌파는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K-POP의 글로벌 인기가 숫자로 증명된 사례로도 여겨지는데요. 네. 예, K-POP의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흔히 접할 수 있지만 문화적 현상인 K-POP의 글로벌 인기를 일상에서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도 뭐 BTS나 뉴진스가 아, 인기가 많이 있구나. 외국인들도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였지. 작년 매출이 2조 원, 2조 1000억도 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이 뉴진스를 보고 열광하는 건 사실 화면 속 일에 가깝습니다. K-POP 문화를 이끄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하이브의 연간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사업 외연이 확장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시에 회사의 시장 영향력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K-POP의 글로벌 인기가 하이브의 매출을 통해 입증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하이브의 실적은 K-POP 글로벌 인기가 두드러진 최근 3년간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이 회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 31.7%, 영업이익 24.7%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외연은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도 최근 3년 동안 25% 정도의 성장을 매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K-POP의 인기에 힘입어서 하이브의 외연이 많이 확장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될 수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을 때 매출이 2조 100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900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수익성 괜찮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하이브의 일단 먼저 매출 먼저 보면은 하이브의 2023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하면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사업 외연이 확장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외연의 확대는 보통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매출이 급증하면 성장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기조가 쉽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하이브는 그런데도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측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1년 사이 매출이 4,020억 원 정도 껑충 뛰었는데도 수익성을 평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죠. 하이브의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9% 오른 2,96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5.2%, 2022년 13.3%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수익성을 챙기면서 놀라운 성과다라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엔터 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매출 2조로 올릴 수가 있죠? 예, 하이브의 성장 비결로는 아티스트의 기획 역량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방탄소년단은 물론 세븐틴, 르세라핌, 뉴진스 등 글로벌 아이돌을 연속해서 선보이면서 기획 역량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들의 인기는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요. 실제로 하이브의 레이블즈 아티스트의 2023년 앨범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2배 증가한 4,360만 장으로 나타났습니다. K-POP 아티스트의 글로벌 앨범 출하량을 집계하는 서클 차트에서도 하이브 아티스트의 진입 기준 점유율은 38%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에는 세븐틴과 방탄소년단 멤버의 활동이 두드려졌는데요. 세븐틴의 경우 지난해 누적 앨범 판매량은 1,600만 장으로 K-POP 앨범 판매량 신기록을 재차 갱신한 바 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로 앨범도 국내외에서 870만 장 판매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증명을 했고요. 이 밖에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650만 장, 뉴진스가 426만 장, 엔하이픈이 388만 장 등을 기록하면서 앨범 판매 부분에서 실적 향상을 이뤘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높은 성적이 나타났는데요.
BTS 멤버 정국은 미국의 빌보드 핫100에 지난해 세 곡을 장식한 바 있고요. 아, 네. 네, 뉴진스는 국내 연간 스트리밍 차트 1,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동시에 그 빌보드 핫100에서에도 다섯 곡을 입성시키는 그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앨범과 음원으로 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제 성과인데요. 자, 뭐 하이브 아티스트의 활약만 두드러진 한 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엔터사로 좀 어땠나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이브의 성장 비결로 꼽히는 K-POP의 글로벌 인기는 다른 엔터 기업에도 호조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주요 엔터 기업이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이브만큼 모두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흔히 4대 연예 기획사로라고 하면 하이브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가 꼽히는데요. 이들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나 컨센서스를 보면 규모 면에서 하이브와 큰 격차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YG와 JYP의 2023년 연간 매출은 5,500억 원 수준이고요. SM 역시 9,600억 원으로 하이브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걸 나타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세 개사를 합쳐야 매출 2조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하이브의 네. 규모가 얼마큼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 기업 그 하이브를 제외한 다른 엔터사 모두 간판급 글로벌 K-POP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하이브와는 큰 격차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가 지난해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챙긴 성과는 단순하게 그 소속 아티스트의 활약만으론 온전하게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K-POP의 글로벌 인기란 문화적 형상을 동시에 같이 누렸음에도 하이브만큼의 성과를 모두가 이제 거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엔터보다 하이브가 이렇게 뛰어난 수익을 올린 게 이 BTS 그 뒤에 뭐 르세라핌, 뭐 세븐틴 뉴진스가 이렇게 연이어 등장을 해서 좀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사업들도 괜찮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그 하이브가 다른 엔터 기업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는 줄기차게 추진한 글로벌 확장 전략이 꼽힙니다. 아, 활짝이요. 예, 활짝 연, 네. 예, 글로벌 시장 활짝 연, 글로벌 확장 전략이 예, 꼽힙니다. 하이브는 2021년에 100% 종속회사인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 레이블 이티카 홀딩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수 대금으로 1조 515억 원을 썼는데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해외 레이블을 처음으로 인수한 사례라서 너무 대금이 커서 맞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 놀랬나 봅니다. 네, 네. 네. 1조 원이 넘게 이제 인수 대금으로 썼는데 그때 당시에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 같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인수 합병을 통한 해외 확장 전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티카 홀딩스를 인수 주체로 해서 2023년 8월에는 미국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를 3,140억 원을 들여서 품기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멕시코 소재 법인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엑자일 콘텐츠라는 멕시코 음악 업체의 산하에 엑자일 뮤직을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우려와 달리 하이브가 인수한 해외 레이블은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해외 레이블은 지난해 음원 매출 1,500억 원을 올렸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8.7% 성장한 수치입니다.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 교두보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모습을 자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M&A를 통한 해외 진출이 자리를 잡으면서 높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해외 직접 진출을 하면서 음반, 뭐 음원, 공연 사업 부문의 이익이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의 지난해 음반 음원 매출은 9,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75.8% 상승한 수치인데요. 네. 음반과 음원을 팔아서 수치입니다. 1조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K-POP의 주요 수익원으로 불리는 앨범 사업
이 이제 K-POP의 주요 수요군으로 꼽혀왔는데요. 앨범 판매와 함께 음원 스트리밍 부분의 성적도 글로벌 확장 전략과 맞물리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음원 스트리밍 매출 증가가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실적부터는 기존 앨범 사업 부문에 음원 스트림을 묶어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앨범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 수익을 음반 음원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네. 예, 전통적인 수익원에서 벗어나서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확장도 주력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이제 결단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의 국내 아티스트 스트리밍 횟수는 지난해 총 58억 회로 집계됐는데요. 아, 58억이요? 네, 엄청난 네. 수치인 거죠. 네. 예,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200차트 기준으로 연간 4.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2023년 스트리밍 매출은 전년 대비 79% 성장한 약 2,98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공연 사업 역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 사업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2년엔 네 팀이 참여해 공연을 78회 진행한 반면에 지난해에는 7팀이 참여해 125회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참가 팀도 횟수도 빠르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공연 부분의 매출은 전년 대비 39.1% 성장한 3,9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글로벌 투어 진행 횟수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공연 매출이 성황리에 이제 마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음반 음원 분야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 분야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동안 하이브가 추진했던 M&A 이 정도 말고도 그만큼 또 주력하는 분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코어 팬덤에서 라이트 팬덤으로라고 불리는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방시혁 하이브 의사회 이장이 제시한 전략으로도 유명합니다. 방시혁 의장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K-POP 팬은 어떤 팬덤보다 강렬한 몰입과 소비를 보인다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K-POP 위기론을 꺼내들면서 가볍게 소비하는 라이트 팬덤도 붙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서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증가하는 전략을 수익으로 나타나면서 유효성이 입증한 결과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하이브 뭐 전략도 좋고 아티스트도 좋아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 엔터 산업의 새 역사를 썼죠. 자, 하이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조명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